안녕하세요. 탱수예요. 오늘 보여드릴 먹방은 방사선사 연차별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1년차부터 7, 8년차까지. 제가 지금 8년차니 영상 시작하기 앞서 최근에 그 인스타 네이버 메일로 또 질문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을 하나 꼽자면 말을 좀 빨리 할게요. 학교에 입학하기 면접을 봤대. 되게 좋은 학교로 가셨나 봐. 근데 저한테 이제 현직자의 그 생각이 궁금하시다면서 줬는데 익명으로 할게요. 일단 뭐냐면 첫 번째.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송사는 무엇인가? 두 번째, 어떠한 노력을 해야 그렇게 될수 있나? 세 번째, 대학시로 돌아간다면 미래를 준비할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는데 제가 답변을 들었는데도 좀 제가 멋있어 보여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좋은 방송사란 좋은 의료진이란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아픈 곳을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편리하게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좋은 방사선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냐면 첫 번째로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서 일을 빨리 배우도록 하고 모든 장비를 다룰 수 있게끔 실력을 키우는 거죠.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일하다 보면 몸도 마음도 지칠 때가 많아요. 저 지금 좀 지쳤거든요. 그때마다 마음을 다시 잡아내는 것도 하나의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상 친절하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고, 대학 시절로 돌아간다면 저는 아마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더 이상의 최선은 없다고 생각하고 진짜 막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진짜 더 이상의 최선은 없는 것만큼. 근데 만약에 제가 집에 돈이 많거나 여유가 있었다면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좀 세상을 보는 시야를 좀 넓혔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더니 면접 잘 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 답변이 뭐라고 하셨냐면 감사합니다. 면접 잘 준비해서 탱슈님처럼 좋은 방송사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부끄럽더라고요. 힘이 많이 됐어요. 이 글이 되게 힘이 많이 됐고 그리고 유튜브 댓글에는 이런 거 있었어요. 이제 1000명 다 되셨는데 1000명 영상으로 초입 방사선사일 때 직업 자긍심과 현재의 방사선사로서 자긍심의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하시는데, 요거는 다음 영상에 다루기로 하고. 근데 이거 말씀하시니까 그 연차별 특징이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자, 연기할 거예요. 자, 방사선과는 남자들이 많고 힘을 쓰는 일이고, 그리고 이제 환자들이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군인들이랑 비슷한 성향을 가져요. 군인도 이제 우리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총을 들고 위험하잖아요. 최전방에서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군기가 빡세요. 그리고 일이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위기질서가 셀 수밖에 없어. 근데 뭐 병원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뭐 그냥 좀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좀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신입 1년차. 안녕하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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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2년차에서 3년차. 야, 똑바로 안 해? 아, 무슨 말 하는지. 아, 똑바로 안 해? 참. 야, 이거 아직도 이래? 야, 다시 해. 야, 다시 찍어. 다시 해. 아, 다시 찍어. 야, 다시. 리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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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똑바로 안 해? 야, 리핀. 그러고서 이제. 아, 대학병 가야 되는데. 아씨. 나이 서른 전후는 빨리 가야 되는데. 아씨. 대학병. 계약직. 계약직. 정규직, 정규직. 4, 5년차. 오늘 부품은 여기 있고, 실린지 있고요. 뭐, 조형제 이 정도 있고, 이 정도 있습니다, 팀장님. 자, 후배님, 이거 모르세요? 이제 와보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어깨를 붙이고, 팔을 넓히고, 고개 들고, 숨을 들여 마시고, 숨 참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 아셨죠? 자, 오늘 나오셔서 제가 교육 한번 해드릴게요. 제가 교육 전담이니까 교육해드릴게요. 자, 체크 크세요. 자, 1번, 핸드 AP.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손을 펴시고, 이런 식으로. 친절해, 좀 뭔가 여유가 생기고 친절해집니다. 이제 대학병원 포기하신 거고. 6, 7년차? 6, 7년차는 이제 CT나 MR 정 맡아서 이제 이렇게 하죠. 후배님, 다음 환자분 포지션 좀 해주세요. 후배님, 인젝 좀 해주세요. 후배님 빼주세요. 사실 말이 좋아서 후배님이지 선생님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야 하는 경우도 있고 막 천차만별입니다. 좋은 데 가셔야 돼. 좋은 사람 만나야 돼. 마지막 7, 8년차 이상.
이거 아니면 뭐 주식 보고 있지 뭐 주식. 아 잃었네. 아 잃었어. 아 땄다. 뭐 이런 식이지 뭐. 연차별 특징이었습니다. 그냥 재미로만 봐주시고 뭐 그냥 좀 과장이 있을 수 있고 좀 재미를 위해서 만들었다는 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연차별 연 특징이 있었고요. 근데 이 영상으로 1000명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1000명 감사 영상으로 댓글 방영을 해서 신입 때랑 지금의 방송사로서 직업에 대한 생각과 자긍심의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렵다 많이.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